우리가 보트핑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좋은 땅에서 이때까지 자라가지고 이 좋은 땅을 배신한 아이들이 이북 가면은 배신 안 당하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참내 답답한 애들이야. 이제 그 당을 위해서 김일성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고모부 앉아있는 사람 끌어내다가 죽이고 지 형제를 외국에서 독극물로 죽이고, 아니 이런 애들을 좋아하는 애들이 이 남한에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이상한 애들이다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우리로서는 정말로 우리가 이 나라를 다시 살려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얘네들 때문에 없어질 것도 다시 생겨나고 있어요 여러분. 1, 2에서 때 박정희 대통령 죽이려고 나 내려온 김신조서부터 천안함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5년을 살리고 얘네들이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손톱만큼도 제대로 한 것이 없는 애들 바로 이런 애들이에요. 나는 평생 우리 집안의 자랑이라는 것은 내가 육군 1등병 때 세계 참배이 됐다 이겁니다. 육군 1등병 때 그 군인 정신으로 예? 보십시오. 이 이북 좋아하는 애들 얘네들이 만약에 괴뢰복장으로 공투를 한다 그러고서 외국에 나가서 시합해봐야 이길 것 같습니까? 우리는요 이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거는 체력과 정신이 같이 가는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쉬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권투샵이에요. 예. 몸이 기가 막혀요. 연습 많이 했어요. 모든 게 다 준비됐어요. 싸우기가 싫어. 안 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냥 정신은 싸울 수밖에 없고 그냥 정신력이 초철한데 몸이 말을 안 들어.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서로 대칭이 돼가지고 싸우겠다 움직여라 그러면 움직이는 대로 정신이 살고 정신이 시킨 대로 몸이 움직일 때야말로 세계의 정상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밑바닥에 바로 군인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위기에서 구한 분들이 누굽니까? 우리 5천년도에 임금 때문에 잘 살아온 적 있어요? 아, 솔직히 이야기하자니까요. 박정희 대통령 없어서 이 나라 벌써 끝났고 전두환 대통령 없어서 이 나라 벌써 끝났어. 얘네들 지금 노는 거 보면 그때 그분들이 돈이 없었으면 다 무너졌다고 벌써. 사람이 동정심 안 갑니까?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서 갖고 대한민국으로서는 우리 내만은 가수도 전두환 대통령 때 살기 제일 좋았. 근데 묻히지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갚고 또 갚아야 돼. 그리고 빨갱이들을 죽이는 거를 여러분 100번 고쳐 죽여야 돼. 우리 후손이 다시는 이런 걱정을 하지 않고 오로지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뿌리 깊이 구이선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의 이 순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십시오. 이시조선 보세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줄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당한 거죠. 우리 5천년 역사에 여러분 세계적으로 1000번의 외세 침략을 받았어요. 5천년 역사에 1000번을. 그래갖고 별명도 고요한 아침의 나라예요. 아니죠 이제는. 어떻게 고요한 아침의 나라예요?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왜 아침이 고요해요? 우리 이때까지 공격을 받기만 했기 때문에 아침이 고요했고 세계 전쟁 역사상 새벽 기습이 항상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아침이 고요했으니까 진 거 아닙니까요? 이나마 우리가 지금 이때껏 세계 경제의 10위권에 들고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대통령 리더들은 우리를 끌어줬고 우리를 열심히 따른 열심히 현명한 국민들이 따라서 독일에 가서 광산, 간호부, 중동 근로자, 올람 전쟁 리더가 있으면 리더가 있는 반면에 우리가 다 따라주는 국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렇게 망해버릴 겁니까? 지금 이렇게 망해버릴 거야? 이 양아치 새끼들한테 질 거예요? 일도 안 하고 먹고 노는 애 공산당 공짜로 사는 놈들 얘네들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 일할 때 얘네들 아스팔트에서 민주주의만 외친 놈들 아니에요? 그 민주주의가 이런 게 민주주의 지들이 원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민주주의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세요 여러분.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는 지지 않는 민족을 만듭시다. 다시는 저서는 안 돼. 여러분이 있기에 지지도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때리고 또 때려야 이기지 때리고 말면 못 이깁니다. 세계 챔피언하고 세계 챔피언 못된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세계 챔피언이 될 사람은 기회가 오면 끝까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선수요. 그래도 권투는 잘하지만 세계 챔피언이 못된 사람은 뭡니까?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지나간 사람들은 세계 챔피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 다시 또 일어납시다. 또 일어납시다. 때리고 또 때립시다. 그래서 다시는 지지 않는 민족 우리로부터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대한민국 만세다. 엄마야 잔뼈를 먹었어. 올해로 50년이다 50년. 1974년 세계 챔피언, 2024년 세계 챔피언 되면 50주년입니다.
나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자기가 세계 챔피언 된 거 50주년이 될 때까지 살았던 권투 선수들이 몇 명 있습니까? 저는 살아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더욱더 오래 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